안녕하세요, 아리입니다. 오늘은 방탄소년단 진님의 캐릭터 RJ를 커스텀 쿠키로 만들어 볼 거예요. 시작 전 도안 작업은 꼼꼼히. RJ는 굴곡이 많은 편이라 어렵고 손도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그래도 차근차근 최선을 다해 만들어 볼게요. 시작! 먼저 실온 버터를 가볍게 풀어줍니다. 레시피는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정리해 놓을게요. 슈가 파우더는 두 번에 나눠 버터와 잘 섞어주고요. 공기를 포집하면서 밝은 아이보리빛이 될 거예요. 실온 계란도 두 번에 나눠 넣어 부드럽게 크리마합니다. 믹싱볼 벽면에 붙은 반죽을 주걱으로 한번 긁어준 뒤 나머지 계란을 넣고 버터 반죽을 완성해주세요. 버터 반죽을 두 개로 나눠요. 하나는 검은색, 나머지 하나는 여러 가지 색을 입힐 용도로요. 박력분과 아몬드 가루를 함께 섞어 채친 뒤 버터 반죽에 투하! 대충 한 덩이로 섞이면 바로 반죽을 덜어내 잘 치댄 뒤 4등분에서 흰색, 빨간색, 다홍색, 핑크색으로 색소를 입혀주세요. 나머지 버터 반죽엔 박력분, 아몬드 가루, 코코아 가루, 블랙 코코아 가루를 채쳐넣고 한 덩이로 반죽해주세요. 완성된 반죽은 냉장실에서 30분 휴지합니다. 이제 도안대로 재단을 할 시간이에요. 커스텀 쿠키 만들기 중 가장 고된 시간이죠. 1mm의 오차도 용납이 안 되는 정확한 수치값으로 가로, 세로, 높이 모두 완벽히 재단해야 예쁘게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급한 마음이나 대충 하겠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안 되겠죠? 흰색은 RJ 얼굴이 될 부분들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굴곡이 많아서 조각조각 세심하게 조립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재단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뭔지 헷갈리거든요. 꼭 번호를 써두시길 바랍니다. 매장에서는 한창 키친팀이 분주하게 일하느라 크고 작은 소음이 들리는 점 양해 부탁드릴게요. 재단하는 과정이 다소 지루할 수 있어서 빠르게 컷컷 할게요. 제가 봐도 하품 나오네요. 이 검은색 반죽은 RJ의 눈, 코, 입, 눈, 눈썹 등이 될 부분들이에요. 다음 다홍색 반죽은 RJ의 스카프가 될 부분이고요. 요건 RJ의 입 부분이에요. 입이 눈 3자로 되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말아서 또 반으로 잘라 사용할 거예요. 이건 볼터치 부분인데요. 볼터치가 약간 타원형이에요. 적당한 도구로 살짝 눌러줍시다. 자, 이제 도안에 따라 순서대로 쌓아 올려봅시다. 보통 재단하고 바로 냉동실에 보관해 두는데요. 어느 정도 찬기가 좀 빠져서 살짝 말랑할 때? 그때 붙여야 좀 잘 붙더라고요. 너무 단단할 때 쌓으면 잘 붙지 않아서 공간이 좀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가로, 세로를 반으로 나누면 눈 숫자 3 모양이 되는 거죠. 비스듬히 다듬어서 입이 들어갈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빈 공간이 생기지 않게 틈을 잘 메꿔주고요. 가끔 세심한 작업에 위생장갑이 방해가 될 때도 있어서 때때론 복고해도 이해해 주세요.
길고 얇은 것들은 가끔 옮기다가 부러질 수도 있는데요. 이어붙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눈이 너무 RJ 눈썹은 사선으로 되어 있어서 반죽을 깎아서 걸쳐줘야 되겠더라고요. 자, 이렇게 얼굴은 완성! 이대로 잠시 굳혀준 뒤 다시 다듬어 볼게요. 구름 같은 얼굴이라 단단하게 굳힌 뒤 칼로 모두 다듬고 지저분해진 부분은 손으로 문지르며 매끈하게 해주세요. 검은색 반죽을 길게 밀어 펴서 RJ 얼굴을 감싸 테두리를 만듭니다. 굴곡은 스크래퍼를 이용해 잘 감싸주세요. 조그만 귀도 붙인 뒤 테두리도 붙입니다. 이젠 스카프예요. 스카프도 비스듬한 모양이라 잘 다듬은 뒤 붙이고 테두리로 감쌉니다. 이제 빨간색 반죽으로 공간을 메꾸며 바탕을 만들어 줍시다. 지금은 반죽이 많이 말랑해졌어요. 이대로 하룻밤 냉동고에 굳히고 다음날 바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짠! 아침이 밝았습니다. 커스텀 쿠키가 잘 나올까 걱정으로 밤잠을 설친 모습이 탁 티가 나네요. 이렇게 검은 테두리를 감싼 뒤 1시간 정도 굳히면 진짜 끝입니다. 잘 여러분, 저 슬라이스를 너무 못해서 동생 찬스 좀 쓰겠습니다. 대박, 너무 귀여워. 선아, 너 되게 잘 썬다. 앞으로 잘 부탁해. 대박, 너무 예뻐. 와, 진짜 잘 나왔다. 아, 행복해. 장난 아니다, 진짜.
유일하게 이렇게 딱 정확히 잘라내는 걸 너무 어려워해가지고 남동생 찬스를 오랜만에 했는데 한번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잘 나왔어요. 지금은 좀 차피가 빠졌는데 살짝 랭을 입히고 바로 붙도록 할게요. 완성! 너무 귀엽습니다. 아직 완벽히 식지 않아서 부드럽게 부서지네요. 굽느라 모양이 좀 더 커졌어요. 마치 식빵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이번도 대완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다면 영상 하단에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아직 아리키친 구독 중이 아니시라면 구독도 꼭 부탁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